오케이. 나쁘지 않은 가격. 희귀도가 전설이야? 비쌀 것 같은데? 얼마일까? 2만원. 어? 팔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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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딜러스 라이프 2라는 게임입니다. 저는 딜러스 라이프를 처음 해봅니다. 1은 플레이 해보지 않았고, 이게 무슨 게임이냐면은 우리 저번에 아주 예전에 플레이했었던 우산금지라는 게임 알고 계시죠? 전당포 게임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아이템을 싼값에 구매해서 나중에 비싸게 되파는 그런 게임인데, 우산금지와 뭐가 다른지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팀에서 지금 한글 정식 발매가 된 상태고. 오, 뭐야? 내 캐릭터야? 캐릭터 종류 짱 많아! 우와, 그림이 되게 매력적으로 안녕하세요. 생겨. 이건 좀 아닌 듯. 까다로운 손님의 마음을 열어보세요. 당신의 설득력 있는 말솜씨를 통해 가짜 아이템도 더 쉽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에? 가짜도 팔 수 있어? 일단 플레임으로 영어를 적고. 캐릭터 특성. 캐릭터 특성은 게임의 진행 방향 및 플레이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정의하는 기본 특성입니다. 능숙도, 더 많은 아이템을 더 정확하게 평가. 통찰력, 손님의 성격에 대해 꼼꼼하게 파악. 통찰력이 높으면 가짜 아이템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행운, 매일 만나게 될 평균 손님 수 증가. 운이 좋으면 나쁜 사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캐릭터 외모에 따라서 능력치가 바뀌는구나. 플레임과 과장 흡사한 사람을 골라봐. 나 얘로 할래. 양심도 없어. 나에게 운은 별로 필요 없어. 운은 언제나 날 배신하거든. 중립, 평판. 지역 관계자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과 가짜 및 도난 아이템에 대한 태도가 평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 악 영향으로 많이 가면은 내가 이제 거의 그냥 사기꾼이 되는 거네. 난이도가 있어? 난이도는 처음이니까 쉬움으로 해볼까? 이런 경영 게임은 살짝 쉬움으로 가서 감을 잡은 다음에 나중에 보통 하고 그래야지. 시작해보겠습니다. 어, 왔어. 한번 천천히 눌러봐. 마음에 들 거야. 여기가 어디요? 밥 라스칼. 심리적 특성.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려면 각 특성을 클릭하세요. 탐욕. 자신이 제안한 가격과 너무 거리가 먼 제안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으며 언제나 자신들의 유리한 점을 찾습니다. 능숙도. 아이템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으며 가짜 아이템을 알아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성급함. 너무 많이 요구하면 오래 머무르기보다 금방 가게를 떠납니다. 수집가. 모든 것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집가들이 물건을 사러 온다고요? 야! 파티를 엽시다! 어이, 되게 재밌네. 특색이 있네요. 여기가 어디요? 저번에 네가 이 동네가 지겹다고 말한 거 기억나? 교회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했잖아. 여긴 우리 전당포야. 부자가 돼서 여기서 벗어나자. 괜찮지 않아? 전당포를 열 수 있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미 부자 아닌가요? 막 물건들 아무거나 다 사야 되잖아. 지붕이 없는데? 저기 눈 세 개 달린 쥐가 있어. 어디? 저거 방사능 통 아니야? 다 뭘 선택하는 문제야. 일단 지붕이 없는 게 제일 눈에 띄니까. 별이 보이는 천장이야. 내 아이디어인데 괜찮지? 고마워. 그런데 우리 딜러 해본 적 한 번도 없잖아. 잘 들어봐. 여기 장소도 있고 팔 아이템도 있잖아. 싸게 사서 비싸게 팔기만 하면 돼. 간단하지? 나 어떻게 하는지 몰라! 봐봐, 뭔가 소통할 때 알게 될 거야. 잘 모르겠으면 그냥 눌러봐. 그러면 뭐라는 건지 알 수 있을 거야.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잖아! 한번 믿어봐. 나 잘 될 거야. 나 전문가라고. 딜러로 일하면서 상도 여러 개 받았어. 아니, 너 못 받았잖아. 진짜! 딜러 라이프라는 게임 했었는데 거기서 적어도 2개월의 업적을 달성했다고. 아, 2개월이 아니라 2개의 업적.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고. 미친 거 아니에요? 흥정할 준비를 하세요. 산업지구에 도달하십시오. 안 가요. 저는 로날드 세글람이에요. 아이템을 사고 싶어요. 저한테 팔고 싶으시죠? 한번 볼게요. 트로피 2022년 제작. 희귀도 전설. 아주 좋은. 견적액이 $2,050. 창고 경매입니다. 경매에서 창고 가치에 대한 견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참여할 만큼 충분히 용감하신가요? 저희 팀은 지금 아이템스 넘버 개의 흥미로운 아이템을 발견했습니다. 이거 왜 이상하게 나와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거래합시다! 얼마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오, 이거 내가 적을 수가 있네?
3200. 가요. 뭐라고요? 이보세요. 2450이 더 나을 것 같아요. 2700! 아니 3700을 부를 뻔했네? 잘 모르겠네요. 그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 야 이렇게 부르니까는 더 욕심나는데? 아 이러면 판매가 완료되는구나. 저기 있는 보물을 사고 싶어요. 얼른 치워버리고 싶은 거 맞죠? 한번 볼게요. 이게 보물로 보여요, 너는? 이건 그냥 줘도 될 것 같아. 430달러. 아, 이걸 사고 싶어 한다고? 오. 오케이. 거래합시다. 어머! 견적액이 430인데 660을 불러주네? 어, 상남자 아냐? 탐욕이 보여. 조금만 더 부를게요. 700.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네요. 좋아! 너무 욕심 부리진 말자고. 저 아이템 방금 봤어요. 뭔데? 컨디션이 좀 안 좋네. 이렇게 손상이 많이 된 거는 원래 이런 전당포에서 좀 치명적이긴 하죠. 265달러. 거래합시다. 거래를 선제시해달라고 하네? 350. 바로 팔았네? 저쪽에 있는 물건 갖고 싶어요. 어? 이건 좀 비싸 보인다? 희귀도가 고급이고 컨디션이 아주 좋아. 아 완전 새 건데? 거래합시다. 1500. 에? 1500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얘가 1700을 부르고 있네? 2200. 1900? 2100. 2000. 여기서 더 바꿀 생각 없습니다. 브레인워셔 체내! 체내가 안 돼! 그냥 팔아. 1960. 야씨 강단 있네. 근데 이게 세뇌 스킬이 있나봐. 세뇌를 하면은 그러면은 뭐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팔 수 있고 그런거야? 뭐 범죄 아니에요? 자 오케이 일간 통계 잘 벌었고요. 그래도 데일리 뉴스 애널리스트 고용 시장 트렌드를 연구하여 기본 지속효과로 추가 능숙도를 부여합니다. 주급이 2000원이야? 2000달러? 경비원 존재만으로도 손님들이 차분해지고 공손해집니다. 기본 지속효과로 손님의 조급함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많은 성가신 만남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 500. 책상 위 아이템을 선택하여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팀 오브 데이? 이게 뭐지? 겁나 그냥 생긴 거 보면은 완전 그냥 전문가처럼 보이는데 초심자? 이렇게 써있으니까 좀 귀엽네. 위조범 고용 평범한 아이템을 훨씬 더 가치 있는 보물로 탈바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템은 가짜 아이템에 대해 당신의 평판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브레인워셔 손님이 당신과 나눈 마지막 대화를 잊어버리도록 손님을 세뇌할 수 있습니다. 협상이 잘못됐을 때 재협상을 시도하거나 중요한 상황을 해결하는데 브레인워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봤던 그 브레인워셔네요. 얘가 그 세뇌꾼이네. 아 얘가 경험이 별 두 개네. 능숙도를 많이 올려줘서 확실히 포스가 좀 남달라 보이네요. 시장 트렌드를 연구한대요. 멋있다. 근데 아직 저 사람을 고용하기엔 우리가 돈이 많지 않은 거죠, 이게? 2만 달러면. 일단 경비원부터 고용해봅시다. 종업원 슬롯이 충분하지 않대요. 아, 한 명만 고용하면 끝이구나. 수집가래. 모든 물건을 과대평가. 한번 모읍시다. 희귀도가 고급. 내 컨디션 좋은 편. 살짝 더러워요. 자 어떻게 하실래요? 거래합시다. 2400? 난 4000. 저기요 제가 바보라고 생각하시나요? 내 말 들어보세요. 그럼 3000. 2650? 아 나 씨 내가 원래 이렇게 안 주는데 호구가 처음으로 들어온 기념으로 주는 거야. 알겠어? 자 제가 반가워요. 저 아이템을 보러 왔어요. 자유의 여신상이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났어? 희귀도는 일반의 컨디션이 나빠. 뭐 거래합시다. 460이나 주신다고요? 오, 500 조금만 하고 465? 가져가 가져가. 475 가져가 가져가. 쓰레기를 사려고 하네. 뭐 저것도 나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저걸로 마시면은 병 걸려서 나한테 또 항소 전화 올 것 같은데. 경매에서 구매. 요구 명성 레벨이 초보인데 전 초심자여서 못 가나봐요. 그렇구나.
애널리스트 고용? 약간 미숙해졌어요. 아까는 막 차트 보고 이렇게 손가락질 했었는데 좀 고민하는 티가 나네요. 종합은 슬롯은 근데 어떻게 늘리지? 카리스마를 추가로 부여. 전문가 고용? 아이템을 분석해 아이템의 가치를 크게 높이는 새로운 특징을 찾을 수 있는 작은 확률과 더불어 정확한 견적을 내고 항상 가짜 아이템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짜 아이템 매입 시 가짜임을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함께 빠르게 견적을 냅니다. 얘가 제일 필요한 거 아니야? 와, 15,000원? 보건 전문가는 아이템을 최적의 상태로 복구하여 아이템의 가치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얘 보건 전문가가 아니라 물리 전문가 같은데 다 때려 부술 것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이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고. 나 슬롯이 없어요. 아, 해고를 시킬 수 있구나. 바꿔볼까? 해고? 주급은 지불해야 됩니다. 안 돼, 아까워! 일주일 부려 먹고 자를 거야. 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이제 두 개밖에 안 남은 거구나. 어떡하냐? 어? 소파를 청소하다 어떤 아이템을 발견했어요. 그럼 이제 저에게 돈벼락을 내려주세요. 한번 볼게요. 희귀도는 고급인데 컨디션이 아주 나쁨. 견적액이 써있기는 하네요. 이전에 이 아이템을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이 아이템을 구매하면 아이템 카탈로그에 잠금 해제됩니다. 오, 내가 아이템을 가지게 되면은 거래합시다. 이런 때에 복구사가 필요하네. 100원 120원. 이 아이템에 대해서 합의를 못할 것 같네요. 가볼게요. 잘가. 한번 봅시다. 어? 이거는 좀 괜찮아 보이는데? 컨디션도 나쁘지 않고. 거래합시다. 100원 120원. 좋아요! 예! 오늘은 아이템을 사는 날이었군요. 광고주 고용. 가게에 더 많은 손님을 끌어들입니다. 프로파일러. 훌륭한 탐정이며 사람과 아이템에 대해 해박하답니다. 기본 지속 효과로 추가 통찰력을 부여. 와, 전문가 개멋있어. 삼성 전문가야. 대박. 럭셔리 휴대폰. 어떻게 상태가 이따구가 될 수 있어요? 뭐 하수구에 빠뜨리고 막 던지고 놀았어? 520? 450? 오케이. 아니, 하루에 사람이 한 명 한 거야, 지금? 우리 얘 자르자. 뭐, 죽었어? 전문가. 일성 전문가. 저기 있는 보물을 사고 싶어. 정말 오랫동안 찾고 있었던 아이템이었거든요. 아, 그래? 얘 호구 아닌데? 1200? 아니, 이 엄마? 아니, 이게 돈이 잘 되는구나. 저 아이템을 원해요. 이건 뭐야? 이건 그냥 가져가요. 그냥 가져가. 와, 400원? 잘 가져가. 아, 근데 사람이 진짜 안 온다. 광고주를 고용해야 되나?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왔는데요. 컨디션이 아주 나쁨이에요. 당신의 전문가가 빠르게 아이템을 살펴봤으면 그 가치가 730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이 아이템이 가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와, 이거 좋다. 물음표가 떴을 때 이렇게 감정을 할 수 있구나. 빨리 합시다. 500. 뭐 어때요? 좋아요. 아이, 그래! 좋아! 뭐야 이건. 망치. 1997년에 제작했다고? 안 부러져? 컨디션은 아주 좋음이네요. 빨리 합시다. 400원 어때요? 오, 애들이 다 쿨해. 어, 좋아. 창고 경매. 요구 명성 레벨 견습생. 내가 지금 견습생만도 안 돼? 명성 레벨 뭐 얼마나 올려야 돼? 손님 생성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면 스킬 포인트와 가게 명성 포인트 합계에 의해 결정됩니다. 어? 뭐야 이거. 아, 이게 돈을 이용해서 능력치를 올릴 수 있구나. 아하. 돈을 썩히면 좀 아깝잖아? 근데 그렇다고 내가 지금 돈이 많은 건 아니니까 일단 이 정도만 올리고.
아, 광고주가 지금 제일 절실한 것 같은데. 아, 근데 전문가도 필요한데. 일단 계속 가보자. 잘랐다, 고용했다 하지 말고. 한번 볼게요. 내가 500달러 주고 사는 자전거를 사고 싶다고 하네요. 거래합시다. 오, 홀리! 성스러운 어머니!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조금만 더 주실래요? 1320? 너 호구니? 아, 호구구나. 1450. 1400. 싸가. 좋아, 좋아. 에이득이야. 한번 봅시다. 야, 이거 보건 전문가 한번 드려야겠는데? 면적액이 435원. 한 300원? 그래. 저기 있는 보물이 정말 사고 싶네요. 뭐, 토르 망치? 비싸게 부를 거야. 740, 어림도 없지. 900원. 900원. 좋아요! 뭘? 이게 되네? 야, 아, 돈 잘 벌려. 광고주. 오, 전화도 이제 막 거꾸로 받네. 역시 전문가. 근데 이성인데 주급 2500이면 적절한 가격 아니야? 굉장히 싼데? 야, 이거 몇 없는 기회인 것 같아요. 해고. 뭐요? 오케이. 이성의 효과를 한번 보자고. 뭐야, 뒤에 사람 없는데? 어? 이거 싸게 산 기타다. 얼마? 아, 뭐야. 500 미만 잡. 500. 꺼져! 아니, 진짜 사람이 한 명밖에 안 왔어? 너 일 안 해?! 전신 일러샷 보니까는 정상은 아닌 것 같은데. 오, 뭐야, 갑자기 엄청 늘었는데요? 모든 상품이 당분간 비싸진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이 아이템 구매로 수익을 얻는 것은 어려워지겠지만 아이템 판매로 수익을 더 많이 얻으실 수 있지요. 좋아요! 아이템 가격이 30% 인상? 2주 동안? 나 아이템 얼마나 있지? 3개밖에 없는데? 핫댐. 한번 볼게요. 뭐야 이거. 이 물건은 가짜입니다. 능숙한 손님들은 이 아이템이 가짜인 걸 알아보고 구매를 거부할 수 있어 평판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이 물건을 처리하는 경우 판매에 도움이 됩니다. 아, 샤필 전문가. 전문가를 치우니까 이런 게 나오네. 아, 잘 모르겠네요. 가짜 같네요. 젠장. 정말요? 죄송해요. 그럼 제가 좀 깎아드리면 어떨까요? 거래합시다. 아이, 80원. 안 돼, 안 돼. 농담하세요? 가짜라니까, 이 스바라시야? 100원. 100원. 100원! 거기까진 안 될 것 같네요. 잘 가. 기회를 줘도 안 파네. 작은 보물을 보여드릴게요. 뭔데? 일반의 나쁨이네. 360원. 오, 얼마. 200원? 220원. 일단 사긴 사야 될 듯? 한번 볼게요. 뭐야, 이거 저번에 그거잖아. 이거 왜 다시 나한테 팔려고 그래? 그니까 아니라 얘가 살려고 하는 거구나. 한번 거래합시다. 저번에 내가 800원 불렀었거든? 이번에는 가격이 올랐대잖아, 900으로. 뭐라고요? 이보세요. 뭐이씨. 그럼 800. 미쳤어요? 어, 나 미쳤어! 덤벼. 잘 모르겠네요. 꺼져. 여기 있는 보물을 갖고 싶어요. 이거 노리는 사람 많네. 거래합시다. 비싸게 팔 거예요, 저. 850. 730. 830. 830! 뭐, 완전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좋아요. 아싸. 이게 장사지, 임마.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저쪽에 있는 물건을 봤어요. 여기 돈 많이 준비해왔어요. 너무 많이 요구하면 오래 머무르기보다 금방 가게를 떠납니다. 한번 봅시다. 컨디션 좋은 고급. 거래합시다. 얼마예요? 1600원이요. 어? 어? 이걸 이렇게 한 번에 가져가면 기분이가 안 좋지. 아씨, 장사의 기본은 흥정이거늘. 아니 이게, 아, 왜 손해본 것 같지?
분명히 높게 불렀다고 불렀는데 이걸 한 번에 통과하니까 기분이가 좀... 안녕하세요. 희귀한 물건을 가져오란 말을 듣고 왔어요. 한번 봅시다. 어, 왜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거래합시다. 660? 좀 싼데? 500 어때요? 590, 550! 580! 570! 좋아! 태블릿 메뉴 좀 보라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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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내가 게임을 너무 열심히 하고 있었어! 아, 진짜. 아, 미안해. 아, 너네 뭔데 근데 이걸 알고 있는 건데? 어? 이거 훈수 아니야, 훈수? 내가 멍청한 거야? 대출도 받을 수 있네? 투자도 있고? 와, 별게 다 있네. 진행 중인 이벤트, 아. 이거구나. 아까 봤던 게 스페셜 캐릭터. 어. 이건 뭐야? 스크린샷이야? 아, 이게 내 집이야? 이거 그냥 쓰레기장이잖아! 뭐 어쨌든 간 이사는 다음에 가보고. 컨디션이 아주 나쁨이네. 견적이 깊이 왜 이렇게 비싸? 50원 70원 70원 생각 좀 해봐. 제가 여기 희귀한 물건을 가지고 왔는데요. 무슨 쓰레기 주워 온 거 아니에요 니? 30원 돌았나. 야 이.. 일단 솜찌끄레기 쓰레기가 어떻게 씨, 100달러가 넘어. 미친 거 아냐? 50원 가. 자 이사가자. 초보 명성 레벨에 도달. 잠금해제 경매에서 구매 경매에서 팔기 내 집 자산. 아 아, 여기서 또 바로 사면 미친놈이 되겠죠? 어, 오케이. 이제 번듯한 가게가 됐어요. 한 번에 두 번 업그레이드. 내 집 아니잖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자세 잡지 마, 이런 쓰레기장에서! 한번 봅시다. 희귀도가 영웅? 어디? 거래합시다. 아이, 미친. 너무 비싼데? 하, 11,000원. 12,000원. 아니 이게 거래가 성사가 된다고? 내 돈! 한번 볼게요. 아니 이거 집이 올라가니까 애들이 부르는 게 너무 비싸. 아 심지어 엄청 좋은 거네. 영웅 아주 좋은. 와 이거 잣댐. 전문가. 아하! 행운의 사나이 뭐야? 진짜 얼탱이가 없네. 그 뭐야 보건가가 필요한데. 텔레비전 크루가 우리 카펫에 살고 있는 이상한 생명체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고 했어. 돈은 많이 주긴 하지만 우리 가게 홍보에는 안 좋을 수 있어. 인기를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용하자. 오마마메야. 또 아이템을 보려고 왔어요. 오 이거 잘 오셨어요 손님. 얼마에 파실? 와 1700. 2,000 아 2,200 이보세요! 1,922요 아니 나 나가려는 줄 알았잖아요. 아이씨 너무 당차게 얘기하시길래 2,100 2,000 2,050 그래 내가 570원 주고 샀는데 이 정도 잼이야. 오케이 게이드 한번 볼게요. 시기도가 전설이야? 6만? 내 최선! 내 2만 어때요, 2만? 뭐라고요? 2만! 샹! 전문가. 전문가 고용하자. 보건가 말고 전문가. 견적액이 99달러야. 거래합시다, 그래요.
30원. 농담하세요? 70원. 87달러? 가지고 있으면은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소파 확인하는 동안 어떤 아이템을 찾았어요. 이거 얼마로 할까? 100원. 100원. 한번 볼게요. 거래합시다. 와, 315? 450. 제가 이걸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얼마예요? 뭐 300원? 270원? 잘가 가져가. 어, 너무 고마워. 나이프 500원. 진짜 진지하게 400원. 375. 네, 가져가. 가장 희귀한 물건을 경매에 붙여 최고의 이익을 얻으세요. 희귀 플러스 이상의 항목만 허용됩니다. 경매에 나온 가짜 물품은 압수되면 판매자들은 지역 당국에 신고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아이템 중에 전설 있지 않나? 전설 아니고 영웅. 이거 뭐 어떻게 봐? 전문가가 작업을 완료하기까지 3일이 걸립니다. 아, 그냥 팔아. 경매에서 팔기. 신사 숙녀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경매에 굉장한 아이템이 있습니다. 시작가는 8,200달러입니다. 안돼, 나 12,000원 줬는데. 올라. 이거 다 차면은 그 가격이 넘어가는 거야? 안 돼. 더. 다행히 이득 봤다. 오, 계속 오른다. 2만원! 2만원! 가자! 오, 계속 오르는데? 야! 23,000달러. 25,000달러. 25,000달러. 미쳤어요! 좋았다. 이 정도면 능력치 업그레이드 좀 해도 되겠는데? 이걸 올리고 전문가를 자르자. 너 해고. 그리고 다른 애를. 아하! 행운의 사나이. 아, 진짜 개 사기꾼같이 생겼어. 아니, 보건가 왜 안 나오냐. 보건가 안 나오는데? 희귀한 물건을 갖고 왔어요. 제가 돈이 좀 필요합니다. 650원. 어디 400원 어때요? 400원. 430원. 오케이! 정말 오랫동안 갖고 있던 찾고 있던 아이템이었거든요. 뭔데? 야, 방금 전에 팔아주신 분이잖아. 뭐 그래요. 뭐 얼마에 할까? 1,400원. 와, 야, 이걸 한 번에? 아, 1,000달러 벌었어? 예! 이건 뭐야? 시계. 진짜 안 좋아 보인다. 60원. 미쳤어요? 그래! 그래, 나 미쳤다! 의사가 그러더라고! 80원. 저 정말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견해 차이가 좀 큰 것 같아요. 잘가. 보건 전문가! 아이, 일성이네. 뭐 없는 것보단 낫지. 보건 전문가한테 아이템을 맡기자. 5일이 걸린다고? 그만한 가치가 있어, 이게? 아이템은 사라지지만 개인 컬렉션에 영구 보관됩니다. 난 컬렉션 따위 관심 없고요. 어, 이거 폐기도 되네? 신화도 있어, 등급이. 뭐, 신물이에요? 쩐다. 우와! 되게 비싸보여. 전설! 13! 거래합시다! 4! 2만원 어때요? 2만...
이거 행운 높으면 저거 되는 거 아니야? 당신에게 드리고 싶어요. 절대 그냥 지나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영웅 좋음. 아 이것도 비싸 보이는데. 얼마? 어? 나쁘지 않네? 이런 건 복원해도 되겠지? 1300원? 1400원. 좋아요! 좋아요! 그렇지, 이게 거래지. 제가 어떤 아이템을 발견했어요. 잠깐만, 지금 이거 맡길 수 있어? 바로? 복원. 안 되네, 지금은. 고급. 이게 지금 컨디션이 좋은 편이라고요? 뭐지? 그리고 안에 케이크가 보너스로 들어, 어, 뭐야, 이거. 그거네. 포탈에 나오는 케이크네. 이스터에그. 고려합시다. 1000원. 아우, 좋아! 깔끔해! 풀거래 좋고. 바로 복원 맡깁시다. 4일? 비용이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4일이 좀 걸리네. 4일 진짜 길거든요? 일단 복원은 시키자고? 그래, 한번 해봐야지. 애초에 컨디션이 좋음이라. 이사가기를 하자고요? 뭐 어떻게 집을 바꾸자고? 뭐 어떻게 해요? 이게 집이야? 연필? 아, 이게 집이구나. 차 차도 바꿀 수 있고. 아 근데 이거 무슨, 와, 아 근데 이거 왜 바꿔요? 이거 바꾸면 뭐 좋아요? 와, 아니 마왕성이 있어? 우주선이 있어? 아 집을 바꾸면 만족감이 있어? 미친 거 아니야? 나 돈 쓸 데가 그렇게 없는 줄 알아? 아직 안 돼. 어떤 아이템을 빌렸어요. 사고 싶지 않으신가요? 빌렸다며. 희귀도 고급, 컨디션 좋음. 얼마? 나쁘지 않네. 웨어러블이 좀 싼 편인가봐요.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400. 450. 오케이. 나쁘지 않은 가격. 희귀도가 전설이야? 비쌀 것 같은데? 얼마일까? 2만원. 팔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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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돈 준비해왔어요. 어, 이거 사시려고요? 얼마예요? 3천원. 3만원 아니고 3천원. 2600? 2700, 조금만 더 쓰시죠. 뭐 완전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좋아요. 아, 천사 같어! 저쪽에 있는 물건에 완전 빠져들었어요. 이거요? 이거 싸구려인데. 600, 800, 670, 700. 최선이 680, 다시 700. 680 충분해. 희귀도 고급, 컨디션 나쁨. 2019년에 제작했다고? 뭐 그렇게 역사가 깊지는 않네요. 이거는 산 다음에 복원하자. 800에 사고. 니 돌았나. 1000에 사고 복원하자. 어쩌. 어디서 사기를 칠라 그래, 이씨. 예, 견적액을 왜 안 알려줘? 수집용 시계. 1963년? 좀 비싸 보이는데? 800. 900. 내가. 도끼. 이게 뭐라고 팔고 있어, 이걸? 1978년도라서 의미가 있는 거야? 500. 이걸 팔, 어?
징징이? 이건 무조건 사야돼요 이거. 아 근데 전선이네. 개비싸네. 이 아이템은 전당 잡힌 아이템입니다. 전당표가 만료돼 소유자가 대충금을 상환할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인이 대신 나타나지 않으면 이 물건은 당신 것이 됩니다. 아 그런 거야? 견적액이 30만원인데요? 오... 3만원? 아 얘가 인내심이 좋아. 내가 계속 거래하는데 계속 거래를 그 가격을 낮춰. 아니 진짜 미안한데 내가 돈이 없어. 제가 아니 대출을 받아볼까? 3만원. 3만원을 대출받으면은 나중에 37,500달러로 갚아야 되네요. 나 대출 이자가 극악이네. 미친 거 아니에요? 7,500달러씩을 일주일에 이렇게 가져간다. 투자. 위험성 중간. 만원이 최소야. 투자고. 원래 돈을 썩혀두면 의미가 없어. 일터라도 투자를 조금씩 해야돼. 35일 남았다고? 너무... 많이 남았... 감정 아직 하고 있어요? 2일 남은? 경매에서 구매. 헉! 참여할 수 있어. 대박. 기념 축구공. 럭셔리 전자레인지. 장식된 르네상스 체. 견적액이 6,900원. 어디 한번 보자고. 3,800. 어? 4,000원? 나. 제발 부르지 마. 아! 4,800. 아! 아이씨! 어떤 개색! 5,600원. 6,600원! 아니 너무 정가 주고 샀잖아! 아이 개꼴받네 이 게임. 럭셔리 전자레인지 2,500원? 아 2,050원? 일단 다 2,050원. 이것도 한 5,000원 정도까진 갈 것 같은데? 5,000원. 3,050원. 그럼 아이 개? 와이 씨! 3,550원. 그렇지! 아 싸게 샀어. 싸게 샀어 이거. 견적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나쁘지 않았어. 르네상스 책 3,300? 꽤 비싸네? 한 번에 가자! 한 번에 가! 갯갯! 4,000원까지만 쓰고 아님 말자. 4,300원! 나 많이 불렀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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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 그래, 잘 가져가요. 난 필요 없으니까. 진짜 전문가 너무 시급하다, 야. 전문가 성님. 이거 맞아요? 나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맞아요? 광고주 꺼져, 이제! 아니 너무 아까운데. 아니야 꺼져! 전문가 고용. 들어봐. 지금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우리 할머니 기억나? 그녀의 집을 위해 뭔가 선물하자. 아주 좋아하실 거야. 선물하면 모두에게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니실 게 분명해. 그러면 손님도 더 많아질 거야. 내가 지금 뭘 좀 가지고 있어. 이 비싼 거를? 할머니니까 그만 먹고 드립시다. 평판 플러스 5. 일간 손님 플러스 20. 2주 동안 버프를 받는구나. 평판이 5나 올랐어요?
잠깐, 평판이 오른 거 많이 오른 건가? 근데? 아, 이렇게. 아, 오면 꽤 많이 올랐네. 한번 볼게요. 쓰레기인 것 같은데? 80원. 미쳤어요? 뭐, 140원? 진심이에요? 그럼 130원 어때? 꺼져. 뭐야? 이거 내가 갖고 있는 거, 아, 얘가 이걸 사고 싶다고 한 거구나. 거래합시다. 1600원. 와! 야, 이윤 1000달러가 넘었다. 저기 있는 보물을 갖고 싶어요. 정말 오랫동안 찾고 있었던 아이템이거든요. 그게 뭔데? 벌써 이거 팔리나요? 얼마 얼마? 에? 2만 원? 와, 미쳤다 얘. 오 마이 갓. 희귀한 물건을 보여드릴게요. 희귀한 물건이라며! 마지막 날이니까 쓰자. 260. 아주 싸게 사주마. 150. 166. 그럼 160. 164. 보건 전문가랑 전문가. 잠깐, 그래서 이거 들어왔어? 1일 나무. 아우, 야, 이거 진짜 보건 진짜 오래 걸린다. 그죠? 뭐, 딱히 좋은 애는 없는 것 같고. 한번 볼게요. 어, 이런 거 복원해야지, 그지? 이런 거 복원하면 비싸게 팔린다고. 희귀도도 고급이잖아. 230원에 사서. 230원에 사서. 꺼져, 이 양심. 가출한 새끼. 보건 전문가가 작업을 마쳤습니다. 새로운 견적가가 물음표래요. 유감? 그러면 또 견적을 하는데 또 3일이 걸린다고? 이래놓고 쓰레기면 진짜 죽인다, 너. 자, 3일 또 투자해보겠습니다. 바로 다음 거 가봅시다. 어, 얼마에 살 건데요? 오, 꽤 비싸게 사주는데 700 어때? 650 어때? 630 어때? 좋아! 뭐야, 닌텐도가 있네? 닌텐도 ZS! 근데 210? 싸다. 상태가 많이 안 좋구나. 이건 보건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나? 근데 희귀도가 일반이야. 150원. 160원. 186원. 잠깐만, 나, 아, 아이템이 별로 없네. 이거 좀 채웁시다. 희귀도 고급. 컨디션 아주 나쁨. 견적액이 76달러. 50원? 어, 60원? 내가? 경매에서 팔기. 있나? 아, 이거 팔면 진짜 좋은 값에 나올 것 같은데. 없네요, 아이템이. 보건 전문가 별 2성짜리 이런 거 안 나오나? 어? 이거 산다고 안 해? 빨리빨리 해치우자. 500. 야, 500. 좋아! 아니, 갑자기 손님이 확 줄은 느낌인데? 아, 야, 나 몰랐는데, 그 광고주? 아, 얘가 진짜 열일하고 있었구나. 야, 하루에 한 명씩 오는 게 가당키나 해요, 지금? 아니, 광고주가, 어, 엄청 열일하고 있었어요. 막 전화선 꼬이면서,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여기 진짜 잘해줍니다, 막. 그립습니다, 광고주님. 스탯 올리자고, 이제. 다 하나씩 올립시다. 어? 아, 이제 견습생이 됐구나. 한번 더 올리고.
반가워요. 이런 거 견적해줘야지. 가격이 얼마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용한도는 줘야 됩니다. 이 아이템은 전당 잡힌 아이템입니다. 보통 이런 게 엄청 비싸던데. 아씨. 가장 큰 기념품 접시 컬렉션은 바로 러시아에 있으며 1555개의 서로 다른 접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 이런 정보가 있네. 좋다. 그래서 얼마? 7600. 지금 이벤트가 가격이 낮아졌네? 5000 어때요? 6000 어때요? 6500.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그러니까 저당 잡힌 거니까 이게 주인이 오면은 이걸 다시 좀 비싸게 팔 수 있는 거고, 주인이 안 오면 아예 이 아이템이 내 거가 되는 건데, 대신에 그 사이 기간 동안은 아무것도 못 한다 이거죠. 가져가자. 담보 설정이라고 써있었네요. 이건 뭐야, 주라기 패러디인가 본데? 오, 희귀도가 고급이야. 275, 230원. 우와! 오, 희귀? 1972년 제작, 잊혀진, 하지만 중요한 이벤트 관련. 컨디션도 나쁘지 않고. 아, 오, 야, 근데 비싸네. 2800. 굉장히 싸게 부르네요, 이 친구? 2300. 2300. 2300. 2500까지 낮췄다. 오케이. 잠깐만, 나. 아이템 슬롯이. 이건 뭐야? 일루미나리? 전설 좋음 86,000원? 어디? 만원 됩니까? 만원? 제 전재산인데 만원. 아비? 이거 사고 싶다고? 뭐지? 내가 이거 아까 사지 않았... 에? 뭐야, 다른 거야? 뭐야, 왜 똑같이 생겼는데 달라? 이건 2017년이고 이건 2019년이네? 2년 차이로 가격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800. 800. 800. 어? 아무 생각 없이 사버렸어요. 진품입니다. 새로운 견적가는 1820원? 에? 너무 낮은데? 생각보다 너무 싼데? 보관 전문가. 아하! 와, 행운의 사나이. 누가 봐도 약간 그... 사이비 교주. 저는 행운의 사나이입니다. 모두 저를 믿으세요. 그래, 뭐. 한번 볼게요. 거래합시다. 500원. 그래, 빨리 팔아버리자, 이거. 아, 내가 이거 감정한 거구나. 그래, 뭐 얼마에 살 건데. 3,000원. 2,700? 오, 그래도 꽤 높게 잡아주네. 2,800? 아, 나 개고생한 거 치고는 좀 싼데. 팔자. 도끼. 뭐 얼마에? 1,500. 뭐라고요? 800? 너무 싼데. 안 팔래. 광고주 성님 일성이네. 아, 왜 다 일성밖에 없어? 어? 전문가가 2성짜리가 나왔거든요, 지금? 너 가. 너 고용. 기부 좀 부탁드리려고 왔습니다. 그 기부를 부탁한다는 사람 품행이 이런 꼬라지야?
아짜 아이템 밀매 수사 지원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도와주신다면 저희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될 겁니다. 정의로운 일을 해주세요.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돈이 없어요, 임마. 카리스마가 레벨 4면은 뭐가 있네. 지금 당장 안 되나? 택도 없죠? 평판이 마이너스. 와! 아니, 그리고 무슨 기부를 35,000달러나 해. 진짜 제정신이에요? 아, 미치겠네. 거래합시다. 와, 비싸, 비싸. 6천 어때요? 와! 야! 제가 작은 보물을 발견했어요. 고급 아주 좋은. 800 정도 어때요? 아, 이 성급함 이하에? 1080? 그래, 사자. 이걸 바로 사준다고 하네? 거래합시다. 2300? 2050? 2100? 좋아. 바로 1000원 벌었죠? 어, 도끼. 저번에 800원에 팔려고 했다가 실패하지 않았나? 800원. 아, 이거 쓰레기인가 봐. 다들 많이 안 부르는데? 그냥 팔아버리자. 경매에서 구매. 경매 재밌어! 경매 사야지! 오래된 금팔찌랑 오래된 라이플 둘중 하나밖에 지금 못 사는 상황인데, 뭘 살까요? 남자라면 라이플보단 금팔찌지! 가자! 나 8,000원. 한 번에? 아, 한 번에 갈줄 알았는데. 9,000원. 그럼 오래된 라이플도 가보자. 7,000원. 바로 되나? 바로 되나? 아, 8,000원. 아, 9,000원. 하지 마. 더 메이드 인 카드 게임. 1,600. 1,700. 1,800. 1,900. 2,000. 되나? 우후! 좋아, 좋아. 좋아요. 내가 다 가져갔음. 오! 보건 전문가! 삼성은 개고바고. 오케이. 갑시다. 한번 볼게요. 뭐야, 이 쓰레기는. 내가 갖고 있던 건가? 아닌데. 이거 한 80원에 사야 될 것. 30원에 사야 될것 같은데? 70원. 70원. 70원! 아. 어, 이거 사고 싶다고요? 제가 또 이거 경매장에서 아주 힘겹게 구한 거거든요. 미치. 아휴. 보는 눈이 좀 있으시네. 23,000원? 아, 한 번에 가져갈 것 같은데, 이 사람? 25,000원? 23,000원? 아니, 팔아야 되는데, 이거. 22,000원. 에이씨. 강단 있으시네. 탐욕. 자신이 제안한 가격과 너무 거리가 먼 제안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으며 언제나 자신들의 유리한 점을 찾습니다. 이런 거 봤었어야 됐는데. 팔자. 어? 이거 좋아 보여. 전문가!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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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비싼데요? 오, 21,000원. 22,000원. 좋아! 비싸게 팔자고 나중에. 이거 지금 바로 복원 맡기자 다음날에. 어 이거 오 야 비싸게 주고 사주네. 2,900원. 좋아. 희귀 컨디션 나쁨. 견적액 7,000달러? 꽤 비싸네. 오 되게 싸게 불러주잖아. 4,000원 어때요? 4,500원 어때요? 좋아! 역시 전문가가 있어야 돼. 이런 일 할 때는 전문가가 필수죠. 창고 경매. 저희 팀은 3개의 흥미로운 아이템을 발견했습니다. 참가 전 먼저 재고가 충분한지 확인하세요. 재고는 충분한데 돈이... 한번 볼까? 신사 승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아주 좋은 창고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문을 선택하여 열어주십시오. 딱 봐도 좋아 보인다. 돈이 없잖아. 수고요. 저렇게 비싼지 몰랐지. 저기 있는 보물... 아! 나 보관 맡겼어야 되는... 한번 볼게요. 이거 사고 싶다고? 벌써? 견적액이 7,000원인데? 생각 좀 해볼게요. 잘 가. 와, 이건 진짜 비싸 보인다. 34,000원. 가격이 얼마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거래합시다. 제 전 재산을 다 걸죠. 쉣! 경매에서 팔기. 영웅 나쁨. 아 이거 그냥 팔아버리자. 이런 경매가 흔치가 않아가지고 이거 팔면 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어 떨려. 뭐야! 잠깐만! 아 잠시만요. 가품처럼 보이는군요. 죄송합니다. 이 아이템은 압류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플레이해본 딜러스 라이프 2라는 게임이었고요. 아주 쓰레기 같은 게임이었고요. 나는 상처만 남았고요. 꺼지세요. 나 다시 나네.